자, 선생님 보세요. 이 문장에서는 이것도 간접 의문을 물어보는 거죠. 답을 보니까 what did he look 하고 why he looked 가 나왔지. 그러니까 의문사를 바꾸는 의문하고 의문사를 바꾸지 않는 게 있었지. 무조건 시험 문장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자, I spoke in Korea. 자, 여기까지였어요. 자, 한국 사람은 한국 나는 말합니다. spoke in Korea 한국어로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To young man에게 말했습니다. 전시타구죠. 물론 여기서 I spoke 여기서 끊어져도 되는데요. 그냥 길게 끊었어요. 알겠죠? 자, who look like a Korean 누구처럼 보인다?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To my surprise 이게 해석 잘 안 되죠. 놀랍게도 to unsurprise는 놀랍게도 뭐뭐 하게도 이런 뜻이야. 따라해. To unsurprise. 조금 이따 다시 가르쳐 줄게요. To unsurprise. 놀랍게도 he answered. 자, in fluent English.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어떻게? Fluent English. 영어로써요. 완벽하게 영어로써. He was from 자, Vietnam. 자, 베트남 출신이네요. I wonder. 나는 놀랬습니다. Why he looks so 자, why she looks so much like a Korean. 여기까지 끊어도 되겠죠? 짧으니까 왜 한국인처럼 보이냐?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처럼 보였을까? 이렇게 놀랍다 이랬죠. 됐니? 자, 문장. 자, I spoke. I가 주어고 spoke가 동사죠? 전치사구니까 뒤에 매동시, 일형시. 또 to부터 어디까지? man까지. 됐죠? 자, man이 있고 who가 있는데 주어가 없어. 무슨 격? 주격. 자, look like면 뭐뭐처럼 이런 뜻이지? 자, look이 동사고 like는 품사 뭐다? 전치사. 한국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겠지? 자, right. to once. 여기서 to his surprise. to once surprise. 알겠죠? 여기 소유격이 있어. 이러면 뭐라고요? 놀랍게도. 알겠지? 놀랍게도. 적어 놓을게요. 그래도 he answered. 그가 surprise. 대답했습니다. 뭘로? in fluent English. 자, he was from Vietnam. 그는 출신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I wonder. 나는 놀랬습니다. 자, 동사가 나와있고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의문? 간접 의문. Why? Why he looks? 보입니까? So like a Korean. 자, like plus Korean. So much. 한국인처럼 보입니까? 이 말이겠죠? 쳐보세요. 어렵지 않았어요.